지는 대부분 좀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탑에서 활로를 뚫는 그런 픽이 필요했는데 이전 경기에서 또 영감을 얻었던 건지. 그렇죠. 자유분방한 네. 또 지역 특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의 머리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렸는데. 그리고 와, 셀메이드 어마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봤는데 그 파괴력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탑에서 룰루였기 때문에 뭔가 룰루 믿고 점화든다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누군가가 스크린 과정에서 좀 독을 푼 것 같은 느낌. 보통 이렇게 그렇죠. 좀 같은 롤드컵 같은 걸 하면 서로 되게 스크린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시작하는 걸 이제 뺏기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에코가 뭐 6렙 전에 압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아까 국어 선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셀프 페이드 들어가 서겠나요?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랑칭이 6렙이 아니라서 5렙이 5렙 당! 오! 와! 공을 집어치고 위드로한테 시계 도착! 시계 도착! 자,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빠져나갑니다. 빨리 밀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오른이 뚫리는 경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오른의 승률 자체가 굉장히 대단했던 건 이런 장면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아래쪽 위쪽 비워준 대신에 두 번째 용까지는 LGD가 먹고 있습니다. 이거 화제가 됐죠. 그렇죠. 네메시스 쪽인데요. 네메시스 쪽인데 이걸 셧다운. 저 금 못 받게 딱 잡았죠. 그렇죠. 네메시스 지금 전면 없는 타이밍에 나왔다 그냥 물린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 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V4가 밀렸습니다. V4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데미 장식 끌고 간 상황에서 V4가 끊겼고요. 드래곤 용은 일단 먹었는데 파티기 에코가 셀프웨이드 쪽 와 LGD 일단 비포가 먼저 물리면서 시작한 구도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뚫어내라는 특명을 부여받으면서 나온 건데 탑줄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요? 셀프메이드 어떤 의미인가요? 막 생겼 잡혔고요. 근데 이게 정글 서포 교환하는 비포가 준비 당겨질 수 있나요? 펀치 한번 돌리면서 양의 시점 구도가 좀 묘한데요? 네. 비포는 일단 끊기고요. 근데 C의 전투력이 아직 살아있어서 이거 결과적으로는 또 한 번 LGD가 기득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을 좀 더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역시 너지. 믿음에 아니 채팅층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어떤가요? 자, 드래곤 들어가나요? 빨려 들어갑니다. 마크할 때 뒤쪽 탈출. 뒤로 빠지고요. 랑시 들어가서 일단 V4 들어가는데 잘하긴 했어요 방금. V4 들어가서 대박. V4가 지금 위포 지금 오른을 제대로 들어 올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무거운 챔프이기 때문에 들어 올릴 만큼 보상이 와요. 그리고 요거로 바로 전환. 프라티 방금 전 전투에서 뭔가 반전을 만드는데요. 네. V4 확 말리는 거거든요. 전투를 겁니다. 셀프 밀려 올렸어요. 랜턴은 계속 이동. 랜턴은 밟았어요. 근데 락싱. 이쪽에 V4. 근데 세트 고립 아니에요? V4는 너무 그냥 한 건데요. 세트 고립이 돼요. 셧다운. 그리고 오른은 살았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리고 네메시스! 와! 아슬아슬 했는데 일단 15간 붕괴 헤르메스로 생존. 그렇죠. 근데 이러면서 이쪽도 약간 LGD도 곤란하게 됐죠? 좀 애매한가요? 하지만 또 이런 얘기. 커튼콜을 갑자기 오픈! 아 이게 그 시야가 안 보이니까 궁금하죠.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어쩔 수 없었어요. 패스 다운 전멸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커튼콜은 아직 없이 바로 어떤가요? 이거 잡자마자 내려갔고요. 대장장이 씨를 부르면서 비포 바로 깊어요. 비포도 비포요 비포요. 아니 그리고 이거 딜라인데 와 쓸렸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밀리네요. LGD 쌍권총 난사에 다 쓸렸어요. 그리고 옆으로 잘 파고들을 거 시에도 셀프메이드 완전 고립됐습니다. 셧다운 시에를 일단은 제거. 결국은 트리플 킬 만들어냅니다. 시에 에이스를 띄웁니다. LGD 망해한다면 그건 탑입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랑신 선수가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탑 차이. 경쟁 선수가 파괴됩니다! GG! 정말 신나게 쳤었던 세트. 신드라도 딜을 많이 꽂았던 건 사실인데 효율적인...